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피부 두께라든지 어떤 피부의 탄력에 따라서 녹눈실 리프팅 종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 나이 때는 탄력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조금은 저희가 이런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리프팅, 그러니까 위에서 살짝 당겨 올리는 리프팅과 콜라겐 자극하는 리프팅을 같이 해드리면 도움이 되고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여성들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리프팅과 콜라겐 자극하는 리프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